어떻게 살아? 이 정도인데 어떻게 살아? 버티고 있어요. 버텨지면은 개기면은 그게 이겨져? 아니요. 몇 살이에요? 34살이요. 기사생 뱀띠네. 넌 20대부터 신이 왔어요. 20대가 아니라 10대 후반부터 와 있거든. 승씨가 뭐야? 성씨.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네. 신은 잔뜩 와 있는데 호주도 잔뜩 있어. 아마 내가 무당 내가 처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아니래요.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거야. 신은 우리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은 내 몸이 깨끗해야지 정말 오르고 바른 심령들이 오시거든요. 그 깨끗하다는 거는 알아서 해석해요. 내가 봤을 때는 직업적으로 어디 누구한테 내세우고 얘기할 그런 직업은 안 되시는 것 같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분명히 신의 기운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너는 안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니? 그 선택을, 본인이 물론 선택을 본인이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신들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이런데도 제자가 될수 있을지, 응? 내가 이 정도인데도 제자가 될수 있을지, 그거를 여부를 갖다가, 우리 친구한테 와 계시는 신령님들이 먼저 그거를 갖다가 그 대답대로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 이거는 감히 너 무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둘째고. 아이고, 참. 애쓴다. 어떻게 살았냐, 이런 이 정도인데. 남편 승신은 몇 살이야? 혼자서 지금 애들 다 키우고. 자판기라는 소리가 나온다, 자판기. 자판기가 뭔지 알지? 동전 넣으면은 넣고 누르는 대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최소한 아이들이 4명 이상은 있어야지 자판기 소리가 나는 나오거든? 5명이에요. 정말 자판기 맞구나. 가장 큰 애가 몇 살이고 가장 어린 애가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3학 이제 2학년 됐어요. 아이 둘이 지금, 아이 두 명이 위험하다, 아이. 이제, 그니까, 우리 친구는 신에서 조상에서 때리다가 말안 들어 먹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때리고 있어. 유튜브, 나도 언젠가 한번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9살인가 10살인가 신을 받았더라고.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자네한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한 아이는 다섯 아이 중에 하나는 자네가 가슴으로 안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쬐끄만 것들이 벌써 자살이란 걸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 너 엄마 맞아? 낳아서 30근이 보내고 학교 보내면 엄마니? 심각해. 자네가 무당이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그 핏덩어리들이 신을 모시는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로 한 아이는 우울증이라는 걸 세게 겪으면서 학교에서 따 아닌 따도 당할 것이고 쉬운 말로 죽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되나? 안 돼요. 본인도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대낮부터 술이란 것도 본인도 먹고 살고 애들한테 좋은 이미지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밤에 나가서 뭐 이런 일을 했겠지만 그렇게 책임 못질 거. 그 애비란 놈은 뭐해? 애비란 놈은 밉살이야 원래. 아, 네, 아니요. 애기 나오면은 달라질 줄 알고. 야, 근데 뜸은 뜸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애 다섯을 낳았다잉. 신기하네. 판판이 어떻게.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하고 신하고 싸워서 100전 200패. 100번을 싸워도 200번을 져. 난 그게 신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친구가 무당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야. 아이 못된 생각 먹고 있는 아이. 그런 것도 잡아놓으려면은 어찌됐든 어지간해서 부탁한 소리 안 하는데 가리공판일 수도 있고 신의 노여움은 버섯이라고 하고 싶어. 아무리 아이가 다섯 있다고 하지만 하나라도 가슴에다 안아서는 안 되잖아. 되게 급해요. 되게 급해.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그래 40분, 뭐, 어찌됐든 간에 후반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았다 하지만 그 피덩어리들은 엄마같이 살면 안 되잖아. 자기는 이 유튜브 찍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할게 아니라 오늘 왔어야 돼. 아니면 가까운데 사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지금 울산이요. 울산에도 우리네 같은 데 많잖아. 무당들. 신뢰가 가고 마음이 가고 발길이 닿는 곳에 가서서 서둘러서 내가 얘기한 대로 신한테 여쭤봐야 돼. 일단 본인이 제자가 돼도 될지. 응? 그건 뭐냐면 신이 불려줄지 안 불려줄지 그 여부를 묻는 거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가 있는 신의 기운들 그건 걷어주시라고. 그게 두 번째겠지. 그두 번째,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아. 함축되어 있는 거는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사람아, 먹고 사는 게 다만 다는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엄마의 모성은 있으니까 엄마로서 애들 탐지세균이 먹이고 학교고 뭐고 보내려니까 엄마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일 자체도 험한 일, 궂은 일안 가리고 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본인 봐봐. 애들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봐봐. 응? 이제 뭐 44인가 46인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랑이요. 전 남편이요. 너는 몇 살이? 저는 34시요. 34인데 애가 다섯이야.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뭔 그렇게 풍파가 많어? 서둘러서 내 말대로 서둘러서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판단을 맡기고 그리고 심판을 좀 받으세요. 그게 가장 커요. 울지 말고 모르긴 해도 오늘 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나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나한테 이 말을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친구가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 살라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것 같고 무당 오로지 무당 돼야 된다 그말 절대로 믿지 말고 무당 안 돼도 된다 또그 말도 믿지 말어. 왜냐 무당 되지 말라고 하고 못 부린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무당이 또 되면 잘 부린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일단 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신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 내려지시는 게 선신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야 우리가 무당으로서 이 길을 가고 또 무당으로서 불려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친구는 마음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본인의 영혼이나 육체가 그렇지는 않아. 서둘러서 아이들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좀 빌고 그래요.
그래요. 들어가요. 힘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요.